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자녀가 누릴 최고의 축복인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과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허감이 무너지고 막혔던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또 앞서 세우신 전도자 류 목사님을 위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성경의 예언처럼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려야 할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현장을 살려야 할 제자가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시대 살릴 답이요 현장 살릴 답인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어떠한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후대들을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세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바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교회를 지금까지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선포하는 교회로 세 가지 떨이 있는 교회로 금토일 시대에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교회로 237 5천 종족 살릴 제자 세우는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세우신 신봉준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하여 주셔서 가시는 곳마다 머무는 장소마다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현장 살릴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며 전 세계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면서 오직 우리가 복음 속으로 인도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나의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깊은 영적 문제가 취함을 누리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알루티시 건립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질 알루티시를 통하여 많은 후대들이 복음으로 훈련되어져서 세계 살릴 영적 서밋으로 237 5총 종속 살릴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기도와 물질과 중심이 모아지게 하옵소서. 또 내일 RTS 대회에 참석하시는 부목사님들에게도 그 그림이 세계복음화의 제자 세우는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찬양할 때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허감이 무너지고 하나님께만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안과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긍휼이라는 원어 자체가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수반하는 그 뜻을 품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또 갈등들, 또 불편함들이 있을 줄 아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처럼 정리정돈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정말 나의 물건도 정리하시고 나의 시간, 나의 경제, 그동안 나의 모든 관심사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의 신앙과 나의 영적 상태도 정리정돈하셔야 됩니다. 있을 곳에 있는 것이 정돈이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정말 그날 그때 그곳에 우리 교회와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준은 모든 것이 전도라 했어요. 전도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사건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정말 전도로 모든 것이 정리되고 정돈되며 또 모든 것의 이유가 전도가 되고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며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복음 증거, 전도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날 그때 그곳에 우리 후대들이 우리 하나교회가 당당히 겸손히 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입니다. 순번대로 제가 수협에 섰고 몇 주 전에 준비한 말씀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창세기부터 오다 보니 야고보서 할 차례였고 또 야고보서를 준비하다 보니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뭐 계획하고 한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준비했지만 저 또한 제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박해 가운데 있었던 배경을 지닌 성경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아서 불뿔이 흩어지기도 했었죠. 근데 흩어진다고 흩어졌는데 간 곳은 여전히 로마가 지배하는 땅입니다. 이 로마는 황제가 신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현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기 있어도 핍박받고 저리 가도 이상한 사상과 종교가 난무하는 시대에 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바울이 얘기했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이 사상이 오해되어서 믿기만 하면 되구나. 아무 행위 없어도 되구나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도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삶이 외면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 현장에 이 야고보서를 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험과 답입니다.
시험과 답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고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전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응답도 받았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달랐던 것이 무엇이냐? 시험입니다.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큰 시험이 있죠. 작은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언제까지 내가 이 시험을 쳐야 되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취업할 때까지 계속 시험의 연속이죠. 저도 신학교 연구원 마지막 졸업하는 해에 마지막 기말고사 쳤을 때를 기억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이제 내 인생에서 이 필기로 치는 시험 떨리잖아요. 이 시험은 끝났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이런 무슨 필기 시험, 면접시험 이런 게 아니죠. 내 인생을 두고 정말 중요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꾸 시험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뭐 그 사람의 상황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려운 시험, 힘든 시험, 너무 스트레스 받는 시험, 고통스러운 시험, 자존심 상하는 시험, 열받는 시험, 속상한 시험 많죠. 어려움과 고난들이 오는데 우리 후대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치는 시험을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있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시고 또 저 문제에서는 저렇게 답을 찾아가는구나 보고 있습니다. 왜 시험을 줍니까? 구원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시험이 계속 우리에게 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죠.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시험이 오면 도망가거나 뭐 힘들어하거나 뿌리치거나 옆에 사람 뺏기거나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이 시험이 앞으로 뭐 10개, 20개, 100개가 와도 상관이 없죠. 성경에 시험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그 타이틀을 놓고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격이 고약해서 주는 시험이 아니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이죠. 또 하나의 시험,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테스트라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확인만 되어지면 괜찮습니다. 사탄이 주는 육신적인 시험, 우리를 악에 빠뜨리는 시험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인류가 탄생하자마자, 하나님이 창조하자마자 바로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존재입니다. 태생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것 다 창조하시고 다 허락하셨는데도 그거 싫다고 뿌리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인 거죠.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존재구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말하다 죽었죠.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3절 4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서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 돈 얼마 된다고 땅 판 값을 네가 감추었느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9절에도 나옵니다. 네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하나님께서는 한날 안시에 데려가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벌 주시면 달게 받아야 됩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세울라 했는데도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불고
기도했습니다. 회개한 것이죠. 무려 7일 동안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 데려가셨어요. 7일이나 시간을 주시고 살려준 게 아니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너는 칼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집에, 너의 가문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아들을 잃은 아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7일 동안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려고 내가 죄를 지었지 않냐고 매달렸겠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아들을 데려간 즉시 다윗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나서 옷 고쳐입고 밥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놀랄 만큼 행동을 이상하게 했죠. 아들이 아플 때는 같이 밥 먹으면서 힘내서 간호하고, 아들이 죽으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슬퍼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행동의 패턴인데 반대로 한 것이죠. 신하의 질문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죽었지 않냐.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아주 깔끔하게 완벽하게 순종함으로 다윗은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죠. 나중에 보면 시므이한테 조롱도 당합니다. 가거라 가거라 비루한 자여, 피 흘린 자여 꺼져라, 이 말이죠. 우리말로. 이 다윗, 그 다윗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또 시험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인가도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답을 찾는 중요한 기회이자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나를 내놓을 수 있는, 또 우리 후대 앞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어쩌면 축복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만나면 내가 축복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주변에 막 여기저기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식음을 전폐하서라도 엎드려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사탄의 공격은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시험은 답을 찾아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산 믿음과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있고 마귀가 유혹하는 시험도 있듯이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죽어있는 믿음도 있다고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 들으면 이상한 게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니, 노예에서 이제 나왔는데 막 성막지으라 하고, 포로에서 겨우 해방됐는데 성전, 성벽 재건하라 하고, 로마의 속국이 돼 있는데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합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자전거도 없는 그 시대에 그렇게 하라 하세요. 안 맞죠? 제대로 알아들어야 제대로 된 행함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에 행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죠. 아, 행해야 되구나. 행위가 중요하구나. 근데 그 앞전에 전제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단순히 행위만 강조하는 말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틀린 믿음이라면 어떡합니까? 내 경험과 나의 체험으로 된 믿음, 내가 살아온 가치와 내 세계관으로 이루어진 믿음, 그게 나의 신념이 되어서 그 믿음이 내게 굳게 자리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겠고 내가 쌓아온 신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 가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되는 우리의 신념들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현장 복음 메시지에 이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 양이다. 양은 어리석어요. 양은 어리석기 때문에 목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목사의 말을 듣는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믿음을 행하셔야 됩니다. 틀린 믿음 가졌는데 무조건 행동하면 그게 산 믿음이 됩니까? 아니죠.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행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그것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산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죠. 노아에게 명하시죠. 산에 가서 방주를 지어라. 우리 같으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배는 강이나 바다 옆에 지어야지. 그걸 120년 동안 지으라고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놀리고 손가락질했습니다. 120년이면 꽤 긴 세월이죠. 노아는 지었고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 다르지 않습니까? 요셉은 기도와 꿈과 비전을 알고 있었는데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 또 먹는 거, 자리 위치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살아있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다윗도 달랐습니다. 어른들은 전부 겁에 질려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저렇게 핍박하고 모욕하고 능욕하는데 군인 한 명 나서지 못하는 그때에 소년 다윗이 나서죠.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뭐 누가 능력 있냐 없냐 이걸 떠나서 그런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싸우지 못하는 그런 상태.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있으면 시험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이 속에 있으면 답도 찾을 수 있어요. 이 속에 있으면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로 여기시고 그 말씀을 행할 때 온전하게 하십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답을 찾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행하는 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뭘 우리가 행하기 원하시겠습니까? 명확하죠. 교회 살려라. 가정 살려라. 가문 살려라. 이 세계, 이 시대, 후대에 살려라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나 좀 뭐 얻을 거 없나? 도움 받을 거 없나? 아니죠. 교회를 살리는 주역입니다. 우리 귀한 후대들, 아이고 나는 부모님 때문에 우리 가정은 가난해서 나는 뭐 무식해서 키가 작아서 외모가 별로라서 아닙니다.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주역입니다. 학교 어렵죠. 공부 어렵죠. 직장생활 힘듭니다. 새해생활 힘들어요. 그러면 포기합니까? 나는 그거 살리는 주역입니다.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고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나 직장 어려워서 못 다니겠다. 학교 선생님 싫어서 안 갈래. 하나님 역사하고 싶어도 못하죠. 공부가 문제가 아니죠. 성공도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살려야 될 것들입니다. 반드시 성공하셔야죠. 근데 그것이 내 목표가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배설물입니다. 이 정도 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성공을 위해서 보장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본이 되고 그들에게 답을 주려면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손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 가고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죠. 나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 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올바른 믿음 배우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시간표일수록 살아있는 믿음 배우시기 바래요. 이를 위해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과 뜻과 계획 앞에서 그 산 믿음을 올바르게 행함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과 열매입니다. 말과 열매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말일 것입니다. 왜냐? 말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고 또 말은 너무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3장에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습관상, 체질상 비판적인 말, 비난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표시 안 나게 내 속에 있는 어쩌면 악한 것 때문에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무서운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눌려있다가 어떤 접촉점이 생기면 터져나오는 거죠. 내가 알든 모르든 내 속에 원망과 불평과 또 원한들, 불신앙들이 쌓여있다가 그것이 말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왜 욕이 접속사잖아요. 욕을 하지 않으면 막 말이 안 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욕이 쌓여있는 거죠. 쌓여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악이 쌓여있다. 악한 말이 나오는 거죠. 말실수가 아닌 거죠. 어쩌면 나도 모르게 한 말이지만 오랫동안 계획되어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아무것도 아닌데 네 인생을 좌우한다. 3장 2절에 네 온몸에 굴레가 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힘을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말이라도 의미 있는 말을 하시는 거죠. 3장 4절에 말은 배의 키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작은 거지만 큰 배를 움직입니다. 우리 몸의 이 혀도 아주 작은 면적을 차지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죠. 5절에 뭐라 되어 있냐? 이 말은 불씨와 같다. 작은 불씨, 산에 놓게 되면 산 전체를 태웁니다. 그만큼 살리는 말 하셔야 되죠.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도 바꾸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도 어렵죠. 힘들고 외로워요. 아주 지가 제일 힘들어요. 고3이 벼슬입니다. 아니죠. 어른들 다 했거든요. 귀엽다고 봐주는 거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이 시대 살릴 언약 잡은 전도자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얘기하면 계속 부정적인 거 옵니다. 이 새가 만발이 빠질로 말하는 욕이 있죠. 그 지역을 많이 쓴 그 욕을 많이 쓴 지역이 있습니다. 그 새가 뭐냐면 혀거든요. 혀가 만발이 빠진다는 말은 혀가 이제 쭉 늘어지는 거죠. 사람이 목을 매면 혀가 그렇게 나온대요. 그 지역에 목매서 자살한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말은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을 심고 자라나서 결국 열매를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불신앙할 때 그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대구 시민 전체가 밤새도록 울고 불고 통곡하고 모세 죽이니 살리니 하고 왜 노예에서 나오게 했냐? 그 고기도 있고 상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그 성경에 나오거든요. 노예 생활한다고 죽는다고 해놓고는 나오니까 그래 불신앙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태양아부만 들어갔죠. 네가 불신앙한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너희는 40년을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어른들은 죽게 될 것이다. 무섭죠? 살리는 말 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경험도 없고 아직 여리고 약해요. 한마디 말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한 10년 전입니까? 한 여고에서 기종교 목사님 딸인데 자기 반에서 동성애를 제일 찬성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왜 어떻게 그랬느냐 하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건 문화야. 너 선택이야. 너에겐 인권이 있어. 이 한마디에 이 아이가
귀한 축복을 받은 PK인데 그 반에 앞장서더라고. 그래서 그 반에 35명이었는데 한 명 빼고 전부 동성애 지지자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영향을 잘 받습니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의 고백, 살리는 고백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 믿음의 열매가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오늘 시험에 대한 부분, 믿음에 대한 부분, 말에 대한 부분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온전함과 완전함을 가져옵니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4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구원을 이룬다.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딱 하나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핑계대지 말고 나는 가정을 살린다. 나는 교회를 살린다. 나는 현장과 세상을 살릴 전도자다. 주역이다. 선교사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이날 이때 이곳에 있죠. 하나교회 본당에 있습니다. 중요한 시간표에 있어요. 나의 신앙을 두고 나의 가족을 두고 나의 후대를 두고 나의 교회를 두고 많은 또 생각과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전도가 방해된다면 총회도 해산하겠다라는 원로 목사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적과 방향과 목표가 전도 목회예요. 찬양을 잘할 수도 있고 구제를 잘할 수도 있고 봉사활동 잘할 수 있고 선행을 잘할 수도 있는 교회마다 그런 색깔이 있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전도 목회입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 전도 목회 일꾼으로 세움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부분, 전도운동을 하는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계획되어 있다면 너무 그대로 안 갈 때 불안할 텐데 또 하나님이 모두 이미 절대주권 속에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정해놓았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내버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죠.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는 겁니다. 조금만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할 수 있지만 불신자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불교의 한 종파에서 문제와 사건이 터졌다.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 아, 그 불교의 그 종파의 그 교단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십니까? 아이고 저 불교들 저럴 줄 알았다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전도 자체가 현장에서 이 타당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표일 수 있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운동, 전도운동, 이 생명운동 남겨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후대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핍박받을 그 세계, 그 세상에, 그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인동 복음하자고 이렇게 모인 곳이 아니에요. 세계 복음하자고 모였습니다. 이 물병을 10개 팔라 하면 아는 친구한테 팔면 되죠. 100개 팔라 하면 전화번호 뭐 디비면 됩니다. 만 개 팔아라, 10만 개 팔아라, 100만 개 팔아라 하면
네이버 스토어나 카카오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억 단위로 가고 정말 전 세계 상대를 하려면 뭐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나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목표치만큼 나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방법들, 대하는 자세, 태도 다 바뀝니다. 세계를 복음화하자고 시작했어요. 동네 복음화하자면 여기 갇혀서 하면 됩니다. 이제 세계 복음화하는 우리 후대들에게 세계 복음화하는 시스템을 물려줘야 돼요. 그것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실지 모르기에 진짜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시면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라라고. 우리 작년에 이제 25 할 때 찬양 뮤직비디오 한 개 찍었지 않습니까? 도입부의 담임 목사님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하는 일을 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받은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이제 한 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많은 마음이 황폐하고 황무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그 속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만 생각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나아가서 전도하고 섬겨야 될 그 현장, 마약, 동성애, 정신병, 전 세계 전쟁, 이 시대를 앞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제대로 치르고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살리는 말 하시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날 이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그날 그때 그곳에 우리 후대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교회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답을 찾아내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리는 말을 할 그날 그때 그곳에 서 있을 모든 하나님의 성도 머리 위에 특별히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